최근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계정이 정지되는 등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카니 웨스트가 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스트 위크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업로드했습니다. 비디오 게임 GTA 포맷으로 제작된 영상은 지난달 선보인 이지갭 컬렉션을 착용한 카니의 모습으로 시작되는데요. 뒤이어 그의 근황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드레이크, 퓨처, 릴베이비 등 여러 래퍼의 이름이 언급된 미공개 트랙이 흘러나오며 카메라는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를 비추었고 현재 대립하고 있는 아디다스 경영진 회의 도중 코로나를 틀어 분위기를 흐리는 장면이 이어졌는데요. 또한 딸 노스웨스트 농구 경기에 팀 카다시안과 함께 참석하며 영상을 매듭지었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자신의 입장을 표하기 위해 올린 다큐는 현재 카니 웨스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